이번 시간에는 선수들이 스텝 연습하는 것 중에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스텝을 세 편으로 나눠서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풋웍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먼저 보고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처음에 풋웍을 하실 때 가운데서도 하실 수도 있고 백쪽에서도 할 수 있는데 보통 선수들은 백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저는 서 있는 위치는 여기 백쪽 모서리 부분에 오른발을 맞춘다는 생각으로 서 있고요. 다리 모양은 그쪽에서 약간 사선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다리 넓이는 어깨 넓이보다 좀 더 넓혀주시고 그대로 무릎을 좀 낮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기본적인 스텝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저쪽 오른쪽으로 갈 건데 오른쪽으로 갈 때는 왼발이 먼저 뛰면서 오른발에 붙인다는 생각을 했다가 오른발이 띄어져요. 또 반대로 왼쪽으로 갈 때는 오른발이 먼저 띄어지면서 왼발에 붙으려고 하다가 띄어지고 이런 식으로 다리가 붙으려고 하다가 떨어지고 붙으려고 하다가 떨어지고 이게 제일 기본적인 스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좀 처음에 백핸드에서는 약간 사선으로 서 있는데 저쪽 미들까지 가면은 다리 모양이 똑같이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치고 약간 일자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쪽에서 너무 이렇게 사선으로 서버리면은 치다가 백핸드로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가운데에서 치실 때는 다리 모양을 거의 일자에 가깝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백핸드에서 시작할 때는 대각선의 사선으로 다리 모양을 만들어서 스윙을 한번 하시고 들어오면서는 거의 일자에 가깝게 또 다시 스윙을 하고 가면서 살짝 사선을 만들어주고 또 다시 치고 가서는 약간 또 일자를 만들어주시고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백쪽 돌아섰을 때는 사선, 미들까지 왔을 때는 일자. 이 다리 모양을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 연습을 하실 때 중요한 게 보통 치기도 전에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여기서 스윙을 하고 빠르게 나와주고 하고 가고 이렇게 공을 치고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보통 치기도 전에 다리가 가고 또 여기서 치기도 전에 다리가 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늦어도 되니까 처음에는 스윙을 완전히 하고 스텝을 뛰고 또 스윙을 하고 스텝을 뛰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연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더 자연스럽게 되시면은 더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이제 스윙을 하고 움직일 때 스윙을 같이 빼시는 거예요. 백쪽에서 한번 치시고 스텝을 뛰어서 간 다음에 스윙을 또 빼시는 게 아니라 스윙을 하고 뛰면서 스윙을 또 바로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준비 자세가 다 되어 있고 공만 칠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서 또 스윙을 한번 하시고 가면서 스텝을 뛰면서 스윙이 빠져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도착하자마자 준비 자세는 다 되어 있고 스윙만 하면 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고 스텝 뛰면서 준비 자세 스윙을 하고 스텝 뛰면서 준비 자세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공을 칠 때 테이블이랑 그 거리를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저는 보통 테이블에서 한 70cm? 한 70에서 80cm 이상 정도 떨어져요. 이게 왜냐면은 몸이 좀 크면은 붙어 있으면은 공에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거리를 둬요. 그래서 만약에 몸이 좀 작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붙으셔도 돼요. 테이블에 가깝게 해주셔도 되고 내가 몸이 좀 크다 그러면은 좀 더 테이블에서 한 발 이상 정도 떨어지셔서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백쪽에서는 붙어 있고 여기 미들 쪽 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런 스텝이 나오면 제일 안 좋아요. 이런 스텝이. 그래서 백 쪽에 쓸 때부터 너무 붙어 있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0cm 이상 떨어져서 스윙을 하시고, 또 미들 쪽 가면서도 다리를 일자로 만들어주면서 더 이상 뒤로 안 떨어지게끔 그 70cm 정도의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들어와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몸이 작다 그러면 테이블에 좀 가깝게 한 2, 30cm 정도 거리를 두시고 연습을 하셔도 되고, 내가 좀 몸이 크면은 조금 더 뒤로 떨어져서 이렇게 연습을 하셔도 되고요. 연습을 할 때 팁을 드리면은, 처음에는 그냥 포핸드로 가볍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내가 드라이브를 잘 하더라도 처음엔 스텝이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엔 포핸드로 그냥 가볍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다가 이게 연습이 좀 자연스럽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포핸드 드라이브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강한 스트로크를 사용해서 연습을 하시면 좋고, 또 같이 연습하시는 파트너분도 공을 너무 세게 막 빼시는 게 아니라 코스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여기 백쪽이면 백쪽, 여기 미들선이면 미들선, 아니면은 미들선보다 좀 더 가도 되고, 그런 식으로 받아주시는 분도 정확하게 받아주시려고 연습을 하시면은 이제 서로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코스를 좀 더 정확하게 가볍게 쳐서 연결을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집에 많이 계시니까 집에서 거울 보면서 그냥 스윙 연습 할 수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약간 대각선을 서서 스윙, 그 다음에 옆으로 뛰고 또 스윙, 옆으로 뛰고 스윙, 옆으로 뛰고 스윙. 그리고 이거 스윙 할 때 오른쪽 복근에 힘이 좀 짧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스윙 스피드도 빨라지고 치고 나서 탄력으로 또 나오기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힘 주고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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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서 왕복으로 한 30개에서 50개 정도씩 한 5세트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후덕은 이런 스텝 연습은 하면 할수록 근력도 붙고 이 스피드 자체가 빨라지기 때문에 스윙 연습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은 집에서 이런 식으로 좀 천천히라도 이런 식으로 하시다가 이게 좀 더 빨라지시면은 자연스러워지시면 좀 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해서 개수를 정해놓고 꾸준히 하시면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푸덕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2탄에서는 이제 테이블 가운데에서 포핸드, 백핸드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 강의를 해야 되는데 연습을 하려고